아우디의 고성능 세단 RS3가 국내 출시를 앞뒀습니다. 컴팩트한 차체를 갈아엎은 동급 최강의 괴물인데요. 매니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 차, 디자인부터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취미인 조명회사인 아우디는 깔끔한 디자인과 독특한 구성의 콰트로 사륜구동까지 매력적이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브랜드입니다. 기술의 독일차인 만큼 고성능 디비전 역시 가지고 있는데요. BMW의 M, 벤츠의 AMG와 대치하는 RS가 그것입니다. 독일어로 랜스포츠, 영어로 레이싱 스포츠의 약어인 RS는 고성능 모델 S 라인업보다 윗급인 하드코어 라인업입니다. 일반 모델을 뜯어고치는 건 경쟁 브랜드들과 비슷하지만 한급 더 높은 출력을 만들죠. RS4, RS6 같은 외관을 굉장히 밀어주며 RS e-tron GT 같은 초고성능 전기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RS3는 준중형급의 스포츠 머신인데요. 1996년부터 생산된 A3를 기반으로 하며 환경부 인증이 끝나 국내 출시를 앞뒀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전장 4542mm, 전폭 1851mm, 전고 1412mm로 일반형보다 낮고 길고 무려 4cm 가까이 넓어졌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RS다운 강렬함이 보이는데요. 그릴과 헤드램프가 확실히 구별된 일반 모델과는 달리 여기선 그릴 주위를 검게 칠해 헤드램프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덕분에 훨씬 넓어 보이는데 아우디 Q8, e-tron GT 등도 같은 기법을 썼죠. 아우디의 자랑인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기역자로 꺾였으며 사각 픽셀들로 구성된 하단 DRL은 원하는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S3를 그려낼 수도 있죠. 범퍼 양끝 에어 인테이크부는 크게 확장돼 스포티하네요. 측면부는 전형적인 3박스 세단의 실루엣이며 넓어진 팬더와 기존보다 낮아진 서스펜션이 눈에 띕니다. 앞 팬더엔 휠하우스 쪽 공기를 빼내는 에어덕트가 세로로 길게 뚫려 고성능의 맛이 느껴지네요. 창틀의 크롬 라인과 사이드 미러는 검게 칠해져 스포티하고 새로운 사이드 스커트가 허리를 잘록해 보이게 하죠.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검은 19인치 휠과 6P 전륜 캘리퍼 375mm의 디스크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전 세대 대비 냉각 성능이 20% 강화됐죠. 후면부 역시 강렬합니다. 트렁크 끝단엔 검은 스포일러가 기능을 수행하며 기역자 그래픽의 테일램프는 거친 맛을 부여하죠. 범퍼는 얌전한 일반형과 달리 메쉬 타입의 검은 가니쉬가 길게 뻗었고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가짜 머플러는 이제 시원하게 뚫린 진퉁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보기 좋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기하학적인 콕핏과 클러스터 좌우로 툭 튀어나온 에어컨 벤트는 스텔스 전투기를 연상시키고 알칸타라로 마감된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30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꽤나 고급감을 보여줍니다. RS 전용 그래픽의 12.3인치 클러스터와 허니콤 패턴의 스포츠 시트는 일반형과 다른 맛을 부여하죠. 센터페시아인 10.1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가 배치됐고 아날로그 버튼을 잘 조합해 실용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았죠. 세 번째, 제원입니다. 아우디가 1978년부터 만들어오던 5기통 엔진과 콰트로 사륜구동이 탑재됐는데요. 2.5리터의 배기량이 7단 변속기와 만나 무려 407마력 51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 컴팩트한 차체를 3.8초 만에 시속 100km로 올려놓죠. 이는 경쟁 모델인 AMG CLA45S보다 0.1초 빠른 수치입니다. 최고속도는 시속 250km로 제한되지만 크게 신경 쓸 사람은 없겠네요. 이 밖에 RS 토크 리어 시스템이 적용됐으며 상황에 따라 뒷바퀴 중 한쪽에만 모든 동력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드리프트 모드를 지원하죠. 서스펜션엔 새로운 어댑티브 댐퍼와 네거티브 캠버가 탑재됐네요.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신형 RS3는 연내 출시가 예정됐으며 차량가는 8,000만원대 중반이 예상됩니다. 생각보다 비싼데 그만큼 투입한 기술이 많으니 이해해 줄만한가요? 이번 RS3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RS3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자랑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